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창녀든지 세리든지 뭐 김일성 같은 참 마귀의 화신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고 맘먹고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사의 말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이 있죠.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납니다.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설교자의 도움도 안 받았고 먼저 예수 믿은 이웃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벌써 여기만 해도 방법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와 같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한 가지 방법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교회에 나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1년을 들어도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내의 권유를 못 이겨가지고 다락방에 나가 앉았는데 다락방에서 형제들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중에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방법이 달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코를 끼고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처럼요. 저 사람 예수 믿은 거 가만히 간증 들어보면 저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 금방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세요. 그 사람이 꼭 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불러요.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저 만신창이가 될 만큼 중상을 입어서 병상에서 석 달, 넉 달 고생하는 중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끌어당기는 것이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놓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남편 아직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저 사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고약한 놈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안 통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참 구원시키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 통해서 반드시 저 사람 구원시킬 것이다. 두 가지 방법 안 되면 세 가지 방법까지 동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반드시 내게 다 나올 것이고 또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깨끗하고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6장 37절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의 영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자마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감격이 있었고 막 끓어오르는 무엇이 있었어요. 입을 도무지 반창고로도 붙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얼마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그것까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기쁜 일, 정말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안드레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체크하세요. 체크하면서 야,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 너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은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겠느냐 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자꾸 숨기려 하고 티를 안 내려고 합니까? 가급적이면 모른 채 하려고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 시몬이라는 형제는 상당히 냉담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떠드니까 저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려고 드는 베드로를 놓고 시몬을 놓고 안드레는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와 보라. 보면 할 거 아니냐. 와 보라. 전도에 있어서 논쟁은 백해무익입니다. 누구든지 설득당해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의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와보라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제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배 시간에 모시고 왔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몇 달 동안 정말 교회 한번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왔어요. 앉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만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모두 다 와 보라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시몬이라는 청년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너 이름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겠다. 개바는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베드로,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시몬의 제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이 있죠. 좋지 않아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시몬 시몬하고 이름을 붙일 때는 할 수 없어 붙이는 것이지 기분 좋아 붙이는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큼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주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내 이름을 내가 베드로라고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내 이름 바꿔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시몬의 이름이 반석이죠.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요.
내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 이름을 금방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름 바꾸듯이 바꾸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름도 바뀌었어요. 저 이름 잘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제 이름 가지고 한참 아마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모르고 또 어려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이름은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고 찬양한 다음에 내 이름은 또 바뀌었어요. 한 개도 흠이 없는 옥이 됐어요. 해석 잘하죠.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옆에 서 있는 안드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신앙생활에서는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가 인도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 그런 축복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하고 그러는데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은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대뜸그장 이름 바꿔주시고 뭐 굉장한 것처럼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은 셈이 날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질투가 심하고 셈이 많은 사이가 형제지간이라는 것도 우린 잘 알죠. 그런데 그 순간에만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대우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분명히 서열상으로는 안드레가 먼저인데 주님께서는 그 서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 중에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 찾아갔던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셋은 그 실세 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소곤소곤하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였지만은, 안드레는 그저 뒤로 완전히 밀려가지고 제2의 그룹, 제3의 그룹에 그저 속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볼 때 안드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를 보나 또 우리 성경을 보나 별로 뭐 두드러진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루 그냥 전도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이 막 타오르듯이 부흥을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안드레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름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늘에서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안드레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리고 안드레의 이름이 간혹 나오면 꼬꼬리표를 달아야 돼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래야만이 아, 그 사람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 안드레를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는 거 있어요. 안드레는 굉장히 인격이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 베드로가 그렇게 앞서가는데도 질투했다는 어떤 기사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일에 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만여 명 가까운 청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서 사람들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좀 도울 수 없을까 하고 사방을 뛰어다니며 두리번거리다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을 안드레가 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회하고 싶어 찾아왔을 때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기껏해야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기뻤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한 수 위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영적인 할아버지입니다. 안드레는 5천명을 전도한 사례가 없습니다만은 그는 베드로 하나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열을 낚았어요. 이게 안드레가 한 일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나자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좀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안드레나 요한처럼 새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막 찾아가서 정말로 이 시대의 등불이 어디 있는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은 옮기지 못했지만 마음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쫓으라니까 당장 그냥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너무 그 감격이 벅차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매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매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이 친구 성격을 빌립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나다나엘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젊은이치고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웬만한 말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고 감동을 잘 안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 딴에 굉장히 준비를 했습니다. 뭘 보고 준비를 했는지 알아요? 나다나엘 찾아가서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45절이죠? 잘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유식한 소리 하죠? 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 단단히 하고 간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고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예언했는가 뭐 자기가 일일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뭐 연구를 하고 앉았을 수는 없었지만 뭐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까다로운 나다나엘 만나면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라도 일단 그를 꽉 눌러보려고 하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서 제법 유식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한 수 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성경 들고 나왔지만 틀렸다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아맞혔습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야, 너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멍청하냐?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있냐? 여러분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돼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나사렛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만 알고 나사렛이라고 말을 했는데 보니까 나다나엘은 한 수 더 떠서 이미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려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지 나사렛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그 말에 그냥 빌립은 기가 꺾이고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떨 길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법도 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와보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이 잡히지 아니할 만큼 모든 지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처럼 엉성하게 알아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매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남자 여자를 서로 연결시킬 때 제일 잘 써먹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하면 여자 쪽에서 자꾸 그 남자가 어떻느냐 금방 가르쳐 주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뭐 이러면서 따지죠. 그러면은 중매쟁이들 흔히 말하는 거 있어요.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러죠. 한 번만 만나보면 알 텐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남들 뭐 다 아느냐고. 그저 좋아 보여서 소개하는 건데 만나보라고 이러죠.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만나보면 서로 당장 눈 맞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고치고치 따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빌립처럼 그저 엉터리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 나다나엘이 분명히 논쟁으로는 빌립을 이겼어요. 성경 지식으로도 빌립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왔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로 따져가지고는 빌립의 말을 들을 나다나엘이 절대 아닙니다.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이 따라 나왔어요. 뭘까? 그는 분명히 빌립에게서 무언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틀렸지만 그 눈초리, 그 표정, 그 진지한 모습. 아, 어제 보던 빌립이 아니구나. 분명히 뭔가 있다.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나 자신의 인격과 나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썰물 현상이 일어나서 작은 교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영국의 선교사 데니스 레인 같은 사람은 5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까지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경고와 그와 같은 충고를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유는 우리는 너무 안다고 떠들었지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떠들기는 많이 떠드는데 감동을 못 주어 서로 그 사람들에게 말의 책은 잡혀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들을 이기는데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다른 것이 나에게 없어.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냥 입만 열었다면 한 시간도 떠들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인정해요. 내 친구도 인정하고 우리 집 식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하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차라리 빌립처럼 말에는 성경의 지식에는 우리가 한 수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흡입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흡입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모습입니다. 나의 말, 나의 사상, 나의 생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에게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서 큰 지금 결점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우리 집에 남편이 이때까지 예수 안 믿을까? 왜 우리 집에 형제들이 나를 보고 1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왜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아니할까? 왜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만 내면을 화를 낼까? 아무리 그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뭔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까지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화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다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인격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할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나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말에는 지고 전도에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자고 말이요. 요즘에는 못 배워서 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들여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합시다. 내 성격이 나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못 줍니까? 성격 뜯어 고쳐요. 뜯어 고쳐요. 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온 목사 얼마나 성격 좋습니까? 이만큼 고쳤어요. 여러분 날 잘 몰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좋아졌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격도 고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까다롭고 막 정이 안 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매력을 주지 못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얼마든지 됩니다. 자랄 때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 성격이 때꾸라하고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들 우리는 절망을 많이 합니다만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오면 다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켓에 담뱃갑 넣고 다닐 때 다니는 이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 끊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냄새 풍겨가지고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술자리에 비록 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흥을 도두어 줄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 집 책상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멋지게 그들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왜 비실비실 피하기는 왜 피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만 자꾸 가려고 야단이지. 왜 피해 피하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보는 은혜를 못 받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시고 나와 일생 동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예수 없는 사람에게 매력을 못 주다니 이건 무슨 소리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나 나일과 같은 까다로운 사람도 주님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합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아름다운 매력덩이가 된다면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썰물 현상이 일어난다고 떠들어도 이 한국교회 소망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21세기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만 변화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새로워지기만 하면,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만 하면,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의 능력을 갖기만 하면 우리도 안드레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